감성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 간재미도 보이고 감성돔도 보이고 요즘에는 이제 고기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네요. 대구도 두 마리. 오. 이게 뭐이다요? 오늘 잡은 감성돔 두 마리. 붕어예요? 붕어처럼 생겼는데? 농담하지 말고요. 감성돔 큰 거 두 마리 횟감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니, 뭔 감성돔이 살이 이렇게도 두껍다요? 요즘에 감성돔이 어? 대뜬거리 한번 보여주세요. 대뜬거리. 살이 두껍고 맛있을 때예요. 그렇지. 몸에 이렇게 두꺼워.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붕어라 간다니까. 붕어. 우와. 대뜬거리만 봐주세요. 와, 이거 봐요. 이거. 빵을 보여달라고요. 빵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 내 얼굴이 다 막혀요. 얼굴을 개래불구만. 두 마리면 얼굴을 너무 붉었는데.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기 해동지거든요. 해동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닦아서 해동지로 싸고 또 비닐로 싸고 그래서 횟감으로 보냅니다. 오늘 잡은 거래가지고 아주 싱싱하죠? 이걸 이렇게 싸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수분 흡수하라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삽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먼저 쌀까? 드시는 분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싱싱하고 좋고 우리 어부가 신에 오래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큼직하고 좋은 거 색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 속에는 얼음팩을 이렇게 비닐이 하나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횟감이니까 얼음에 직접 닿으면 혹시 또 안 좋을 것 같아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엮고 요 위에다가 요걸 또 넣고 요거 아이스팩을 넣는데 아이스팩에다가 비닐을 아이고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택배로 나갑니다.